향후 1년간 물가 전망을 뜻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두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. 고물가 기조가 올해 가을 무렵 진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.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9월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의미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.2%로 전월보다 0.1%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올해 4월부터 3개월 연속 3%대를 찍고 7월에는 4.7%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. 지난달에는 4.3% 내림세로 돌아섰고 이달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지난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물가 인식은 5.1%로 전월과 동일했습니다. 주택 매매 심리는 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.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 확대, 매수 심리 위축,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결과입니다.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67로 한 달 전보다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이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. 해당 지수가 100을 밑돈다는 것은 앞으로 주택가격이 내릴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더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. 9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내 설비 제품도 많이 내리고 그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도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세 전환 기대감으로 소폭 하락하여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1.4로 지난달보다 2.6포인트 상승하며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. CCSI를 구성하는 6개 주요 지수의 경우 소비지출 전망지수를 제외하면 전부 상승했습니다. 뉴스토마토 용윤시입니다.